아빠, 엄마가 식사하시래요. 빨리 식사하시래요. 아, 빨리 안겨 나와. 밥 먹으라니까 집 떠나가. 손 너지로 빠졌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재수 씨 식사하셨슈? 네. 그 이성이도 왔네. 야 영수야, 근데 너네 바순 그거 괜찮냐? 밭? 바순 왜? 여기 지금 저 멧돼지 나와버렸어. 저기 저 감자 바순 있잖아. 그냥 난리도 아니고 지금. 어 그래요. 아유 야 큰일이네. 어디 가는겨? 가족 다 같이. 이장님 저 수인회로다가 저 마을 사람들 한 방에 쫙 좀 모아줘봐요. 그 내가 소랑 돼지랑 몇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 한번 제대로 해야 되니까. 아 뭐요 뭐 저 어서 뭐 돈이라도 생긴 거요? 아 그 자말만 우리가 시킨 대로 해요. 야 늦고 다 빨리 가자 우리. 야 야마 야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요? 아 저희 서울 가요 서울. 갑자기 서울은 왜? 인생이 학교는. 아 친구야 엄마 지금 학교가 문제요. 로또 1등이야, 엄마! 너 진짜야, 엄마! 아니, 간다! 진짜. 야, 너! 갈게요! 야, 너! 역사, 너! 아이고, 이장님! 어떻게 음식은 좀 위에 맞으세요? 그래. 한우 먹여주지, 집에는 에어컨 달아주지, 야. 인생이 좋다, 이놈아, 씨. 영수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아. 결국 빚을 본 거요. 아버지 빚 갚는다고 아주 그냥 참네. 농사 지을 땅대기도 하나 없어갖고 말이야. 응? 그 새벽부터 하면 그냥 시내 나가갖고 하루 종일 댕기면서 말이지. 그때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 잘 댕겨. 암만 그래요. 내가 너희 둘한테는 어? 참 힘들다고 그 빚도 많이 지고 또 우리 이장님한테는 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진짜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이장님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네, 아니요. 아니 맞아요. 내가 이렇게라도 돈벼락을 맞아서 있는 것이 참 마음의 빚이라도 갚을 수가 있고 그것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겨. 사람이 말이야 돈 맞을 뭐냐노 그러면은 이게 싹 변하는 거야. 근데 말이야 응? 이놈은 그냥 그대로야. 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은 말이야 응? 딱 자기의 그게 딱 생기는 거요. 자 한잔 하자고. 고맙습니다. 일상 것들아 오셨어요? 할머니도 왔구나.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 왜 이제 왔어? 아까 이쪽 오지. 옛날에 이놈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주 그냥 다 가져가 버렸어. 이거고 저거고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져가 버렸어. 여기 저기 저희 집에 이번에 아주 좋은 일이 생겨서 저희가 마을 분들한테 고기 잡수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줌마. 할머니가 요즘 더 심해지셔서. 이거 뭐가 죄송해요. 할머니랑 같이 얼른 밥 먹고 가. 인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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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앉으면 되겠다. 인성이 너도 밥 먹어. 저녁 안 먹었잖아. 아니에요. 먹어! 삐쩍 말려가지고 그냥 툭 치면 부러지게 생겨가지고. 그래. 같이 와서 먹자 인성아. 그럼 잘 먹겠습니다 아줌마. 그럼 많이 먹어. 그래. 그래도 너 있나 말이야. 어? 치매 걸려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가 그래도 나는 좋네. 손주 새끼 하나 그냥 끼깔나게 키워보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말이야 나는 우리 인성이가 저 현민이 밥만 따라가면 좋겠다. 나중에 나 늙으면 인성이가 쟤만큼 날 챙기겠어. 아이고 현민이 자가 말이야 이 어릴 적에 부모를 커서 이 철이 빨리 든겨. 맞죠. 그러고 뭐 할머니랑 자란 애들이 다들 그 뭔가 착하더라고.
멧돼지야, 이씨. 이 뭐야? 아, 야, 야, 걔 다친 거야? 덕구, 아이씨, 다쳤네, 덕구. 아이씨, 이게 진짜. 야, 이게 물린 거야, 이게 저 다친 거냐? 물린 거 같은데. 야, 너. 뭔데 그래요? 저것이 도망도 안 가? 아, 뭐가 무엇이 저거? 간다. 아빠. 응. 우리 이제 돈 많아졌잖아요. 그지, 이제 우리 부자지. 얘 또 게임기 사달라고 이런다. 너 대학 갈 때까지는 그런 거 없다고 했지. 그럼 우리 이사 가면 안 돼요? 아빠란 말이요, 여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요. 응? 저 삼촌들도 그렇고 이장님도 그렇고 아빠를 가족처럼 얼마나 보살펴줬는데. 응? 엄마 아빠 어려울 때마다 그분들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사는겨. 응? 근데 돈이 있다고 바로 나가면 되겠어? 봐봐. 야! 영수야! 나와라! 사람들 부른다 바뀌었어 지금. 아유, 갔다 올게. 조심해. 여보. 나 저거 산다. 우리 마누라 사고 싶은 건 다 사. 뭐야 이 사람이 갑자기. 갔다 올게. 시방 우리가 그쪽으로 모이니까 얼른 잡아요.
이들은 어디 가서 사냥한다는 말을 허들들 말. 아이고 말. 웃기는 소리 한다 인마. 야. 여기가 김영수 시내댁 맞죠? 예 맞는데 저기 뭐 때문에 오셨는데요? 김영수 씨 어디 계신가요? 예? 김영수 씨 경찰입니다. 김영수 씨. 김영수 씨. 연기는 집에 들어왔어요? 몇 시쯤에요? 우리 인성이 학교 끝나고 어디 갔는지 좀 아냐고 물어봐 주실래요? 아 얘가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전화기도 꽂혀 있고. 아 예.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아 깨우지 마세요. 예. 예 알겠어요. 예. 일어났어? 뭐야? 아 얘가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어. 연락도 안 되고. 속은 좀 괜찮아? 인성이 아직 안 왔다고? 어. 하여튼 들어오기만 혀봐 이놈 새끼 진짜. 낮에 따로 연락도 없었고? 연락 없었냐고! 아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얘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여. 뭐가 아니잖여요. 아빠. 민성 아빠 뭐하는 거야? 어? 아 갑자기 어디 가는데? 아예 어딘데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여. 아빠. 인성아, 너 어디 갔었어, 임마? 그 뭐야? 누구야? 뭐야, 아니야, 아니야, 인성아, 인성아. 사랑해요, 아빠. 하겠습니다. 인성이가 집에서는 어땠어요? 예? 아 인성이가 학교에서는 되게 조용했거든요. 집에서는 어땠는지 궁금해서요. 집에서도 뭐 조용했어요. 인성이가 집에서 보통 학교 얘기를 하나요? 아니요. 왜요 선생님? 학교에서 뭔 일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인성이가 가출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출이요? 그게 어머님 현민이 있잖아요. 현민이도 오늘 학교를 안 나왔어요. 현민이가요? 네. 네, 한 반 친구가 어제 둘이 같이 교문을 나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둘이 어디 잠깐 바람이라도 쐬러 나간 게 아닐까 싶어요. 뭔 소리예요 그게 지금? 아, 당신 어디 갔다 온겨? 현민이는 왜 없어져요? 아, 현민이도 오늘 학교에 안 나와서요 아버님. 그래서 지금 잠깐 둘이 어디로 바람이라도 쐬러 나간 게 아닐까 싶어요. 너 술 마셨어? 내가 무슨 술을 마셔 이 상황에. 방에 들어가봐 그냥. 할머니 저 최정이에요. 많이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저 현미리 학교 담임입니다. 선생님? 갑자기 얼마나 놀라셨어요. 괜찮으세요? 갑자기 와서 뭔 개소리야 시바. 할머니 현민이가 어제 이후로 학교도 안 오고 연락도 안 돼서요. 현민이 어제 정말 집에 왔나요? 혹시 아니 그럼 우리 현민이가 어디 가는겨?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여기서 뭐 하셔요? 우리 손주가 됐냐 이놈아? 아이씨 여기서 비 맞고 이러시면 병 걸려요. 들어가요. 어디 있냐니까? 우리 이성이랑 같이 있다잖여. 그래 나도 찾고 있는겨 우리 아들들. 네 놈이 해꼬잘 것이야 우리 손주를. 저분 비만 내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둘이 같이 있는 거는 맞아요? 예, 뭐 거의 확실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CCTV를 싹 다 돌려봤는데 그 학교에서 저기 저 그 을왕산 거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둘이 쭉 같이 있었어요. 이제 뭐 거기서부터는 CCTV가 없어가지고 확인은 안 됐는데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애들이 뭘 타고 시내 밖으로 나가거나 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걸어갔겠느냐? 걸어서는 못 나가죠. 아니 저 산 쪽으로는 다 뭐 군부대니 보호구역이니 해서 막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도로를 타고 나갔다는 건데 이 도로 쪽에는 싹 다 CCTV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요. 애들이요. 아직까지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아유, 뭔 신소리야. 아유, 할머니 저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아, 할머니 비 좀 같이 먹어요. 아, 저 아버님 그 방금 제가 하던 얘기를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이 근처에 있단 말씀 아니요? 예, 뭐 어떻게 있는지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뭐 놀러 나간 거니까 잘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인성이 안 들어온 날 난 멧돼지 잡는다고 친구들하고 뒷산에 갔잖아요. 가서는 멧돼지 흩어져서 물기로 하고 나 혼자 있는데 저짝에 풀숲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겨. 그래서 나는 멧돼지인갑다 하고 조준을 하고 쐈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사람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겨.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확인을 하려고 근데 이 갑자기 애들하고 주애비하고 나한테로 오는겨. 그래서 그냥 일부러 모른 척하고 딴 데로 가버렸어.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우리 인성이가 알았더니요.
그래서 말인데 설마 내가 쏜 것이 우리 아들은 아니겠지? 뭉크뭉크 끌려 그렇게 사색이 돼서 벌떡을 했나? 여보세요. 누구요? 인성이니? 인성이요? 인성. 당신이 왜 매일 산을 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 죽인 거. 있다고.